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허파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파는 이렇게 좌우 두 개의 엽으로 되어 있고요. 자, 왼쪽이 예, 두개 엽, 그다음에 오른쪽이 세개 엽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두 개로 있기 때문에 틈새가 한 개. 자, 이쪽은 세 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틈새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이 양쪽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은요, 예, 비틈새로 똑같습니다. 이름이 똑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이 위엽과 중간엽, 이 오른쪽에서 이걸 나누는 이게 수평 틈새라고 해서 가로로 나누는 그런 틈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위엽, 아래엽. 그다음에 오른쪽은요, 세 개니까 위엽, 중간엽, 아래엽.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기관, 그 다음에 기관지, 그 다음에 그또 2차, 3차로 나눠지는 그런 기관지들이 분지함으로써 공기가 이동하고 허파과리에서 최종적으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하도록 예, 그런 장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허파의 엽과 구역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자, 왼쪽 허파는요, 앞서 본 것처럼 위엽과 아래엽 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허파는 위엽, 중간엽, 그다음에 아래엽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왼쪽 허파의 위엽은 네 개, 또 아래엽 네 개, 이렇게 여덟 개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허파는 위엽이 세 개, 중간엽이 두 개, 아래엽이 다섯 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엽의 구분은요, 이 앞에서 봤던 이 해부학에서 이 엽, 틈새. 이 틈새 있었죠? 이 엽을 구분하는 이 틈새들 때문에 각각 예, 두 개와 세 개로 구분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1차에 이은 2차 기관지. 자, 우선 1차 기관지는 크게 두 개죠. 그래서 이것이 각각 왼쪽과 오른쪽 허파로 나눠집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2차 기관지가 다시 왼쪽에서 두 개, 오른쪽으로 세 개로 구분됩니다. 예, 갈라지는 거죠. 그것이 여기에 나오는 위엽과 아래엽.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위엽, 중간엽, 아래엽 이세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과 동일한 특성을 보이는 거죠. 자, 3차 기관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갈릴 때요, 왼쪽 8개, 오른쪽 10개로 이렇게 갈리는데, 자, 그것이 결국은 각각의 구역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관지, 이 3차 기관지가 들어와서 이렇게 분지하겠죠. 그다음에 여기서 들어와서 또 여기서 분지하고 이런 식으로. 이 기관지가 분비하는 것, 그것이 곧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를 엽기관지라고 부르고, 3차 기관지를 구역기관지라고 부르는 이유도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기관지의 갈림과, 그 다음에 그것이 분포하는 구역의 엽이랄지, 구역, 그 해부학적인 요소가 일치한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가슴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흉막이라고 하고요. 예, 플로라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먼저 이 내장 쪽과 그 다음에 벽 쪽으로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장 쪽은요, 이 허파에 딱 붙어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허파에서 폐임이 있다면 그 폐임까지도 따라서 그대로 이렇게 움직인다. 그렇게 따라서 막이 형성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벽쪽 가슴막은요, 말 그대로 이 갈비뼈 쪽에 있는 그죠? 이 바깥쪽 벽에 이렇게 딱 붙어서 가는 겁니다. 물론 두 개는 결국은 연결된 구조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어느 쪽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사이에 아주 미세하지만 사실 거의 뭐 아주 미세한 그런 공간이지만 자, 이런 가슴막 안, 흉막강이라는 공간이 존재합니다. 자, 여기는요. 이 실제로 아주 적겠죠, 또 사실. 예, 가슴막 액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그게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호흡을 끊임없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벽 쪽과 이 허파, 그 사이에 허파가 움직이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 마찰을 감소해주는 그런 역할을 시켜줍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내장 쪽 가슴막과 벽쪽 가슴막, 이것이 각각 허파와 가슴우리 벽 쪽, 이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사이에 아주 미세한 그 공간, 그 가슴막 안이라는 그 공간에 가슴막 액이라는 윤활유가 있고 호흡시 마찰을 줄여준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슴 세로칸,
종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메디아스타이넘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이 가슴마간 사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여기도 보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허파가 양쪽에 있다 보니 그 사이에 이런 공간이 생기는데요. 사실상 이곳은요, 기관지, 그 다음에 주로 심장, 뭐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들도 있겠고, 이런 것들이 주로 존재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가슴막 안, 이 공간은요, 완전한 밀폐 공간입니다. 즉, 물론 이 유나렉이라는 이 액이 들어있지만, 거의 진공에 가까운, 특히 이제 아예 기체는 있으면 안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만약 기체가 있다거나 뭔가 약간이라도 손상이 있어서 뚫린다거나 이러면 호흡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결국 호흡은 이 가슴우리 안이 진공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그다음 이 허파 역시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구멍이 생긴다거나 공기가 들어가게 된다면 음압이 걸리지 않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곳은 완전히 밀폐되고 진공 상태에 가깝게 그렇게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럼 3D 어플로 이 허파의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허파의 구조를 3D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파는 이렇게 양쪽에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이쪽이 지금 왼쪽, 이쪽이 오른쪽이 됩니다. 누워 있는 사람을 보기 때문에요. 자, 먼저 왼쪽을 보면요. 이렇게 두 개의 엽이 있습니다. 위엽과 아랫엽이 있는데요. 이렇게 완전히 경사를 지어서 이렇게 지나가는 비틈새라는 것에 의해서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 다음 반대로 오른쪽으로 한번 보시면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비틈새가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렇게만 보면 이 비틈새에 의해서 위아래가 나눠진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차이가 있죠. 왼쪽의 위엽이 마치 여기는 오른쪽에서는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위엽과 중간엽이 이 수평 틈새라는 또 하나의 틈새에 의해서 이렇게 두 개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은 두 개엽 이렇게 생겼고요. 그다음 오른쪽은 총세 개엽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허파문, 렁 힐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파문은요, 말 그대로 허파에서 무언가가 들락날락하는 이제 그런 문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이건데요. 사실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심장이나 다른 것에 의해서 잘안 보이는데요. 지금 심장이랄지, 기관지, 기관 이런 걸다 제거한 상태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잘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힐럼이 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문이기 때문에 무언가가 빠져나오거나 들어가겠죠? 어떤 것이 들락날락하는지 봅시다. 자, 보면 당연히 일단 이 기관지. 지금 이게 오른쪽 허파인데요. 이 오른쪽에 이 기관과 기관지가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이걸 보면 지금 허파 동맥입니다. 그런데 허파 동맥은 사실은 정맥혈이 허파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이 아래 보시면 허파 정맥이 있습니다. 이 허파 정맥은요. 지금 여기 보시면 좀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맥혈이 흐르고요. 이 허파에서 O2CO2가 교환돼서 산소가 풍부해진 그 혈액이 심장, 즉 좌심방으로 돌아오는 그런 혈관이 되겠죠. 특히 심방으로 돌아오는 이 허파 정맥은요, 이렇게 두 개로 심장에 심방에 들어오게 됩니다.